진짜 전략, 오늘 이 시간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부터 미국 증시의 동향 어젯밤에 어떻게 보셨어요? 아, 네. 이틀 전에 있었던 미국 CPI 급등세, 그걸 갖다가 또 파월 의장이 말로 또 돌려세운 하루입니다. 조금 한번 그 CPI를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죠. 7개월째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도표를 한번 보시자면은요. 네, 저렇게, 그야말로 뭐, 막대 그래프가 계속 치솟고 있는 것이 7개월째입니다. 5.4%, 그리고 시장의 예측 4.9%. 저렇게 시장 예측이 자꾸만 이렇게 틀리고, 틀려도 많이 틀리는 것이 벌써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데, 이코노미스트들이 뭘 저렇게 잘못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표가 정말 시기적으로 좀, 그 이코노미스트를 갖다가 무색하게 만들 만큼 뭔가, 여느 때와 다른 어떤 뭐가 있는가 싶기도 한데, 또 하나는요, 이 전년 대비보다도 전월 대비를 한번 살펴보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자, 이 전월 대비를 살피는 이유는, 이른바 모멘텀 측면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즉, 작년 대비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른바 기저 효과인데요. 그래도 이제 월이 이어지면서 그래도 지난달보다는 조금씩 그 상승폭이 줄어든다면은 인플레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여기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그는 CPI도 전년 대비로도 4.5%, 이 또한 시장 예상치 4%보다 0.5%포인트 높은, 또 91년 11월 이후 최고 상승률, 이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자면요. 블룸버그 차트인데, 글로벌 모니터에서 다시 재인용합니다. 지금, 이 그림 자체가 미국의 호텔이나 모텔을 포함한 숙박비 가격 지수인데요. 저렇게 아래쪽에 2018, 뭐, 2021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저 뚝 떨어지던 저 때가, 코로나로 인한 이른바 팬데믹 국면이었는데, 지금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도 회복했고, 지금의 흐름으로 봐서는, 이것이 당장 끊기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 슬라이드도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미국 독립기업협회라고 NFIB에서 설문을 통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기업들이, 향후 3개월 안에 판매 가격을 높이겠다고 답한 비중 추이입니다. 이게 지금 44%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거시적을 갖다가 국내에서 가장 잘 보고 있다고 저 남들을 평가하는 글로벌 모니터에서 제목을 저렇게 잡았네요. 더 높고 더 오랜 인플레 가능성. 이거는 지금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롬 파월 의장은 어제 있었고 오늘 밤에도 상원에서 합니다. 이제 반기마다 저렇게 의회에 나가서 반기 보고서를 갖다가 제출하는데 CNBC 제목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연준은 Fed is still a ways off. 아직 발길이 멀단 얘기예요. 통화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대체하기에는 뭔가 정상화하기에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또 완만해질 것이다라고 계속 기대한다. 이때까지 했던 그 말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고 아래쪽에 브레이킹 뉴스라고 해서 저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 보시면은 파월은 말이죠. 정책을 언제 변경하느냐. 딱 조건은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질 때. 그렇다면은 이 광범위하게 또 지속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정의, 여기에 대해서 연준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했던 말에 그대로 연속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도 한번 보여주신다면은, 이거는 어제 한참, 그갈 중에 저 의회 정원 가운데, 단신으로 계속해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갖다가, 이렇게 올린 그 내용들입니다.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뭐,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다. 아니면 뭐,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얼핏 보시면은, 두 번째, 장기 국채 수익률 예상하기 어렵다.
자기들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 어렵다는 얘기고요. 디지털 통화 얘기하고 있는데 연준도 디지털 통화를 관련한 보고서를 9월 달에 내겠다고 했고 그렇게 된다면 암호화폐 필요 없을 수도 있다. 달러와 기축통화 왕관 이를 위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완전 고용과는 거리가 멀다. 그 다음 발언도 조금 더 이어서 볼까요? 파월 의장의 그 다음 슬라이드도 준비되어 있다면은 네. 3.5% 실업률 복귀 가능하다고 믿는다. 뭐 믿는답니다.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오르면은 정책 변경한다. 그리고 현재 인플레이션 지표 연준 견해하고 일치하는데 뭐 말하는 게 그런 식입니다. 상당한 진전에 이른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연준이 요즘 쓰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의원이 한 명 물었대요. 도대체 그 상당한 진전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거기에 대해서는 또 파월 의장이 뭐 변수가 워낙 많아서 다 꼬집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입니다. 늘 해왔던 식이죠. 우리가 그러면 걷는 줄 알지 뭐를 이렇게 묻고 따지느냐 하는 그런 식인데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래리 핑크가 나오는 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래리 핑크 즉 블랙록 지금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아닙니까? 이 래리 핑크 CEO가 어제 CNBC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또 마켓워치 같은 데서도 제2인용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월스트리트 연준을 못 믿겠답니다. 래리 핑크와 이 인플레이션이 트랜지터리 일시적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제도 나왔던 뉴스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저 재무장관했던 스티브 머누신 전 재무장관 말이죠. 거기도 월가 출신에 꽤나 시장에 대한 감은 남다른 사람인데 거기도 결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가격 증가를 할 것 같고 이런 얘기고 그건 이제 래리 핑크 얘기였다면은 모르신 얘기는 그겁니다. 조금 연준이 이러다가 나중에 사후적으로 진짜 세상 달라진 거 확인하고 움직이겠다면은 그때 가면 잘못하면 금리가 4% 5% 미국의 기준금리가 거기까지도 오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조금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그리고 통화정책 정상화를 통해서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좀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약하자면은 CPI 때문에 올랐던 금리 파월이 또 세치혀로 조금 그 올랐던 폭보다 더 낮춘 그런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간밤 같은 경우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 안정화에 상당한 역할을 했는데 사실 CPI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발표를 했을 때도 시장에 미치는 악재로서의 충격 자체는 크지 않았거든요. CPI 네.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로 보자면 2008년 이후에 13년 내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도 뭐 약간 올랐다가 좀 많은 양상이었고 달러화도 강세를 보였지만 그다지 뭐 상승 유례비에서는 크지 않았고요. 주식시장 조정도 CPI 발표 때는 0.3% 조정에 그쳤잖아요. 이 같은 네.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인플레이션 논란도 이렇게 가중되고 있고 네. 지금 월가에서 내로라 하는 그 전략가들 사이에서도 경기 민감주를 계속 가야 되느냐 아니야 다시 성장주로 가야 되느냐 뭐 입가진 자들마다 다 말하는 게 다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뭐 혼란스럽고 우왕좌왕하며 그렇게 가겠습니까? 국채 시장 동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년물이나 5년물 같은 단기물 한번 보시더라면 저렇게 캔들의 끝 부분에서 지금 2년물 나오죠. 지금 제일 끝 부분이 뭐겠습니까? 빨간색은 미국에서는 은봉이죠. 내려왔다는 얘기인데, 즉, 그 전날 CPI 충격으로 인해서 금리 상승폭보다 더 밀렸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3BP 내렸습니다만, 퍼센테이지로 보면 워낙 절대 레벨이 낮다 보니까 11.76% 낮아졌다. 이런 상황이 되고, 5년물도 한번 보시면은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그 전날 올랐던 걸 다시 되돌리는. 자, 그럼 조금 더 장기로 가보시죠. 10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CPI 발표되는 날 금리 올라갔던 것 이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 다음 30년물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똑같은 흐름이죠.
30년물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시자면, 네, 저런 식으로 CPI로, CPI 충격으로 서프라이즈로 인한 금리 상승보다 더 내려온, 아마 그거 같아요. 파월 의장이 했던 이런저런 발언 가운데 국채 매수세는 아직도 많다. 돈 많다 이 얘기입니다. 돈 많다는 이 얘기고, 또 하나 이렇게 국채시장 동향과 관련해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 한번 보시죠. 기대 인플레이션율 보시면은 이른바 10년짜리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죠. 센트리스 연방은행에서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10이의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10이의 그냥 구글에다 10이의 브레이크 이븐만 치더라도 아마 바로 검색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른쪽 끝부분에 살짝 낮아졌는데 전일 2.36에서 2.34로 내려왔다. 파월이 기대 인플레를 그러면 제대로 낮췄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그럼 증시 보시죠. 다우지수 한번 보실까요? 다우지수 보시면은 지금 여기 무슨 추세를 논하기가 뭐 합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 소리는 나옵니다만 일간 차트상의 끝부분 보시자면은 지금 뭐 거의 올랐는지 내렸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그 아래쪽에 조금 확대된 사진은 30분 차트인데 최근 이틀의 흐름입니다. 저기서 이제 왼쪽 시작하는 부분에서 CPI 보고 깜짝 놀라서 이제 쿵 빠졌다가 그대로 회복했고, 그 이어지는 또 비슷한 시간대가 결국 어제 밤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크게 올랐다고 하기도 뭐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죠. JP모건 한번 보실까요? JP모건 무슨 뭐 은행들 다 그게 좋습니다만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저 오른쪽 끝부분 노랗게 음영 처리한 부분 보시면은 거의 지금 뭐 121선도 깨지고 할 저런 정도의 조금 차트가 좀 깨지나 싶었던 저 무렵에 탁 돌려 세웠던 게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했다 연준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자사주 매입도 배당도 너가 마음대로 해라 라고 했던 그걸로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또 좀 살짝 조정받다가 또 치고 올라왔는데 막상 뭐죠? 어저께 말고 저 끝에서 두 번째 거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못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후적으로 시황은 뉴스에 사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고, 어제도 그렇게 파월 의장이 또 당분간 계속 자산 매입 계속 이어갈게 그런 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부진한 모습이죠. 나스닥으로 넘어가시죠. 나스닥으로 넘어가시면은 어제 S&P 500과 다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밀린 날입니다. 또 더 재밌는 거는 그중에서도 나스닥 100은 상승했음에도 한 35포인트 상승했음에도 전체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또 묘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그 다음에 나스닥 내 주요 기술주도 흐름 보시면은 그나마 어제 지수 끌어올린 게 다우든 S&P 500이든 뭐 나스닥이든 지수 끌어올린 건 애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 저렇게 가버렸는데 뭐 그 얘기를 했다네요. 아이폰 13 이제 이번 가을에 출시될 거, 그걸 갖다가 기존 이렇게 신제품 나올 때보다 한 20% 더 늘어난 한 9천만 대 정도를 갖다가 생산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들을 요청했다 이 소리 뭐 그건데 그 얘기하고, 그러나 애플에 비해서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는 일단 취소했다가 지금 CPI와 파월 의장이 이슈가 되고 있는 최근 이틀 동안은 지지부진한 모습이죠. 페이스북도 보실까요? 그다음 페이스북도 보시면은 최근에 잘 올라왔으나 결국 그 이후에 지지부진한 모습이고요. 엔비디아는 아닌 게 아니라 카지노 각도 만들고 나서 한 이틀치 상승폭을 파먹는 다 까먹는 짱대 연봉이 한번 나오더니 7월 7일 날 말이죠. 확실히 저 종목에서는 지금 뭔가 균열이 왔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 따라서 모든 게 가고 안 가고는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각 종목마다의 사연들이 다 있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뭐 한마디로 그거죠. 다 던지려고 하니 던질 이유는 없어 보이고 지금 당장은. 그렇다고 더 치고 올라가려면 시장마다 종목마다 신규 매수세가 유입되어야 되겠는데, 신규 지금 안 그래도 시장 진입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도 다 바보가 아닐진데 저 아찔한 각도로 다 치솟았던 저
종목이든 지수를 보고 있자면은 내가 여기서 왜 바로 사죠 하는 생각이 있겠죠. 좀 밀리면 살 거야라는 이 얘기고요. 보유 세력들은 밀릴 일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들어와 하는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시장이 저렇게 최근 들어서는 어지간한 주요 종목들이 옆으로 기는 아니면 조금씩 밀리는 호재도 호재라 하기도 하기 어렵고 악재도 악재라 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국면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황 보자면은 월가의 시황도 그렇고 여의도의 시황도 그렇고 사후적으로나마 설명해야 되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뭐야 왜 그래라고 제대로 설명하기 힘든 흐름이 지금 한 몇 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그리고 미국 증시 내에서 상장된 또 중국 종목에 대해서 요즘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캐시우드와 관련해서도 중국 종목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 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증시만 놓고 보더라도 중국 지난주에 지준율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시원하게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같은 네.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 점에서 그렇습니다. 중국 지준율 인하 소식이나 곧이어 살펴볼 또 뭐 22에서 또 내년에 또 계속 우리는 돈 푸는 쪽으로 갈 거야 하는 이거에도 불구하고 시원스럽게 못 간다 하는 점을 저는 좀 주목합니다. 우선 중국 같은 경우는 저 그림 한번 보시죠. 저것도 지금 글로벌 모델에서 재인용합니다만 흰색의 나스닥 빵하고 빵 말이죠. 미국의 그 빵 주식들로 바스켓을 구성한 저 지수하고 저 파란색의 중국 기술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중국 고구산당이 당을 당보다도 더 잘난 놈은 허용하지 않겠다. 당보다 더 많이 데이터를 갖다가 확보하고 이러는 거는 안 되겠다. 명분은 좋아요. 양극화 해소해야 되겠고 뭐 그리고 모든 인민들이 편하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이버 안보를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술주가 저렇게 추락하고 있는 거죠. 중국 방식의 저 공산주의 방식의 저런 어떤 행태는 결국 민간 기업의 창의성과 그 어떤 발전을 갖다가 결국 가로막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저런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시장 측면에서도 그 시장에 들어가서 얼마나 좋은 세상을 보겠느냐고 할 것인가는 참 고민거리라고 할 만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나그름 총재 한번 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뭐 베니스에서 또 이렇게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인터뷰하는 모습입니다. 블룸버그 이제 감독 인터뷰인데 아래쪽에 자막 보시죠. It's not the right time to talk about excess strategy입니다. 지금 출구 전략 갖다가 입에 올릴 적절한 타임은 시간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헬리콥터 머니도 검토했답니다. 주식 매입도 검토는 하고 있답니다. 저 사람들은 금리 정상화, 통화정책 정상화 저는 엄두도 못 낼 위인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2도, 연준도, BOJ도 뭐 그런 상황인데 뭐 또 한 가지 관점은 이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보시면은 야덴이 리서치에서 매일 거의 매일다시피 업데이트하는 뭐 그런 표입니다만 자주 저도 소개했던 겁니다. 파란색의 20이 제일 위에 그 다음에 중간에 연준의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의 BOJ 대차대표가 저렇게 부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그래프가 꺾이기 전까지는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가 강세론자들입니다. 강세론자들의 배경입니다. 저 그런 논리입니다. 여기서 테이퍼링이라고 해봐야 뭐겠습니까? 결국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다가는 거니까 저 그래프에 올라가는 속도,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질 뿐이겠죠? 완만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테이퍼링을 왜 겁을 내느냐? 그러면 그동안 자산시장이 뭐 주가가 됐건 뭐가 됐건 자산시장의 가격이 올라왔는데 저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찍어내는 돈보다도 더 급하게 올라왔더라면 테이퍼링 자체가 주가의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돈 풀리는 속도만큼 거의 보조를 맞춰서 올라온 자산 가격이라 한다면 테이퍼링 다만 유입되는 돈이 줄어들 뿐이지 돈은 계속 더 늘고 있으면은
그렇다면은 좀 완만하게나마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테이프링과 테이프링에 인한 논란은 그동안 돈 풀린 것보다 더 급하게 올라왔으면은 테이프링 소리에도 그리고 테이프링이 현실화되더라도 시장은 조정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금리 인상까지 가는 상황이 된다면은 뭐 저 그래프와 무관하게 자산 가격들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뭐 그렇게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환율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지난 주만 하더라도 한때는 1130원까지 하회를 하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어제 장중한 때 1150원대로 올라서면서 연중 최고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오늘 NDF 여기 환율을 보자면 한 5원 가까이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른 위험 자산 대비해서도 좀 부진한 움직임을 우리 원화가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그게 참, 그 또한, 최근에 환율 또한, 이렇게, 시황 쓰는 사람들을 갖다 호록스럽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관세청 자료인데요. 우리 지금 수출이나 수출입 지표를 보고 있자면은, 최근에 환율 우리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2월만 하더라도 작년 대비 수출은 39.7%, 수입도 뭐 40.7%, 이렇게 다 활발하게 기재 효과를 보이면서 늘어났습니다. 야, 수입이 더 늘었나 싶은데도 뭐 수출도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무역 수지 보세요. 뭐 444억 100만 불이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44억 4100만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월 적어도 3,40억 달러 정도는 계속해서 무역 수지 흑자가 나는데 그런데 왜 환율이 올라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동안에 이제 해외 투자가 무역 수지 규모만큼 되었다, 내지는 더 넘었다, 이렇게 하겠는데, 어쨌거나, 달러원 일간 차트를 보시면은, 시장의 에너지 자체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자꾸 위를 트라이 하는 양상입니다. 달러원 일간 차트 보시면은, 이동평균선들이 이제 어느덧 벌써, 정배열로 접어든 그런 상황이죠. 다만 이제, 딜러들 사이에서도 왜 오르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딱히 이유를 갖다가 대는 사람, 정확히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배열된 저 달러원 일간 차트 보시는데 1150원은 이번 랠리에서 한 번은 봤어야 될 레벨인데 이미 찍었고요. 그러나 이제 어제 파월 의장의 그 발언으로 인해서 국채 수익률이 다시 하락하면서 달러도 잠시 이제 또 밀리니까 NDF 시세 다시 또 1144원대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저는 뭐 위클리로 살펴보자면은 역외 세력들이 뭐 계속 달러를 산다고는 하는데 그들의 속내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타겟으로 삼는 것은 위클리상으로 짚어보면은 그래도 1160원 초반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유로도 별소리 다 하고 있습니다만 유로 자체가 이렇게 기술적으로만 보자면은 유로도 사실상 지금은 약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할 만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달러 주간 일목 균형표 한번 비춰주시면은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 달러원 위클리에서는 제가 1162원을 보고 싶다는 그 말씀이었고, 유로달러로 바로 바꿔주신다면, 네, 저겁니다. 지금 선이 약간 깨지고 있죠. 선이 깨지고 있고 후행스팬이 지금 가격대를 뚫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고 적어도 구름자리에서 헤매는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은데 1유로당 1.18달러가 깨진다면은 조금 유로 약세 달러 강세는 좀 강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의 승부가 조금 또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파월이 또 밤사이에 달러 강세 세력들, 달러 롱 세력들한테 조금 힘을 빼는 그런 상황이 되는 바람에 됐습니다. 물론 아까 라그랜드 총재의 그런 발언을 보자면은 이론적으로는 유로 약세가 더 딜러들 입장에서 취하고 싶은 전략이겠죠. 환율 1150이라고 하는 볼 레벨을 일단 봤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가느냐에 더 가기 위해서는 또 추가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10원 남짓 정도 더 위로 룸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전략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